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들어가자. 이 시간에 마태복음 6장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 들으시면 아 하고 알았게 되고, 알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말씀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 제일 중요한 건 듣는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말씀이 여러분한테 힘이 되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면서 깨달은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듣는 그 말씀이 도와주시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말씀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자세히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야기로 둔다면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는 채 할, 여러분 자신이 아는 채 할 지식을 겸비하는 그냥 아는 채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학으로 듣는 말씀, 하나의 이야기로. 자신을 살리고자 하는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영적인 걸 아는 채 할 이야기로만 듣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구원할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엔 새 것이 없습니다. 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행한 일은 다 낡아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그것은 그 아름다움은 덜 변하고 그 아름다움은 쇠하고 그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그 아름다움은 추악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도 얘기하는 거예요. 새 것이 없나니 하늘로부터 오는 것 외엔. 더럽게 추악하게 지저분하게 진탕에 뒹구는 삶 속에 살다가 죽을 뻔한 자를 아름다운 죽음으로써 맞이하게 하는 게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예요. 매번 선자 말씀을 읽어주지만 블레셋, 진탕에 뒹굴다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서로 간에 아는 체하고 서로 친하고 서로 부부지간에, 자식지간에, 형제지간에, 그리고 이웃지간에 잘 지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한번 돌았으면 진탕 싸움이 되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뉴스나 모든 걸 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툼이 시작되면 진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바로 블레셋의 영상태예요. 지금 많은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블레셋에. 그 블레셋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간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신이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멸망에 들어간 줄 모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멸망의 길이면 누가 그리로 들어가겠어요? 자신들이 볼 때는 멸망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보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홀려놓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있을 세계처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은 영원히 있게 할 것 같은 복된 세계로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부흥케 할, 복되게 할 세계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그것이 환상이고 그것이 헛된 것이고 그것이 거짓인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대요.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생명길로 들어가라는 좁은 길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은 아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기록했어요. 생명길은 좁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믿음 생활하지만 멸망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 생명길은 좁아서 거의 찾는 자가 없대요. 생명길은 좁습니다. 여러분들을 철저히 포기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여러분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구원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로 시온산에 오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반드시 알아들어야 되고 말씀이 어렵게 들리면 이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전 말씀은 모아 선생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게 하고 그전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의롭게 하지만 내면은 의롭게 할 수 없는
그리움들의 겉모습은 의롭게 하나 경건한 능력은 없는 그리움들에게 십자가가 없는 길을 걷게 하는 것이 바로 몽학선사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그 모든 세계에서 그 죄악으로부터 그 허물로부터 그 몽학선사 아래에 있는 그 모든 세계로부터 구원코자 하는 구원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고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14절 잠깐 보자. 지금 또 한번 여러분한테 권면하지만 여기 써있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써있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다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가야 될 생명길이 있다.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들어가고 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예수를 믿고도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고 이사야 53장에도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징계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을 산제물로 드렸으나 모든 자가 그분을 믿고도 다 그리되어 제갈 길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그들의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들은 그분을 믿고도 그리되어 제갈 길로 갔대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으로 인도한 자를 못 알아보고 그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세상 것으로 부유해지고 세상 것으로 유명해지고 세상 것으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그 존재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허다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누군가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도를 받거나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어떤 곳에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인도 중에서 그건 멸망의 인도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린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리스도 제갈 길로 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제갈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생명길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데 왜? 너무나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없대. 자신이 예수를 믿고 믿는 예수에 대해서 자기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지 거기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육체 안일함과 정력을 도모하며 자신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자가 어떻게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어요? 좁은 길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좁은 길은 우리가 안 들어갑니다. 좁아서, 힘들어서, 고달파서, 괴로워서, 우울해서, 쓸쓸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사람을 지치게 만드니까 좁은 길은 그래서 사람이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길은 영혼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안락함을 쫓고 세상의 편안함에 복을 구하는 자가 어떻게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좁은 길입니까? 영혼 자체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혼 자체가 좁은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길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다른 길도 아닌 생명길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이기지 못해서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앞으로 겪을 일이 몸몸이 다 느껴지면서 고통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아버지 끝때까지 구합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없나이까.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예수님은 초월할 수 없는 육체를 초월하여 들어갈 수 없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육체의 안락함을 요구하는 자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죽겠는데 내일 또 죽겠고 내일도 죽겠는데 또 모레도 죽겠고 삶 자체가 그냥 고달프고 삶 자체가 고통뿐이고 삶 자체가 괴로움뿐이에요.
이것은 자신이 생명길로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도 육체 정욕을 도모하거나 육체 안일함과 육체 안락함을 구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렇다면 좁은 길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육체의 안일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몸이 날마다 쉼을 얻지 못하는 항상 괴로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이 고난이 너한테는 굉장히 커 보일지 모르지만 너에게 임할 영광에 비하면 너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경한 일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임한 진리를 따르다가 십자가를 지다가 주님을 믿다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벗어나려고 합시오. 벗어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벗어나려는 모습이 육체의 정력을 도모하거나 육체의 안락함과 육체의 안일함만을 위해서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체의 어떤 고달픔도 겪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지. 여러분들에게 복됩니다. 여러분 잘될 겁니다. 하고 복빌는 사람들 잘 보세요. 십자가 안전합니다. 오직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세상 사람들이 잘 되듯이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잘 되길 바라는 거야. 그냥 세상 복적으로 육신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걸 평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안은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 흉흉한 바다 속에서 그 바다를 걸으면서 주님이 주는 평안을 누린 자가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야.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사람이 진짜 끔찍한 길을 겪고 있고 사람 몸 안에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편안하며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겉모습은 쉼이 없는 곳에 고통 속에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혼은 안식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고난의 십자가는 진정한 은혜를 알게 합니다.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맛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서 여러분들은 내가 철없는 곳에서 한도 끝도 없는 철없는 곳에서 찡찡거리며 하갈처럼 세상 일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세상에 대한 주림 때문에 세상에 대한 복이 없음으로 말며 방송되고 가며 자신의 처지만 비관하며 자신의 처지가 지금 비참하게 된 자신만 돌아오며 하나님한테 투정을 부리던 그 한심했던 철없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잘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고난의 길 간 자들을 보세요. 그들의 고백 자체는 성숙합니다. 그들의 고백 자체는 하나님을 만난 깊이와 넓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됩니다. 생각 자체가 성숙하고 영 자체가 장성하는 자의 영 상태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장성한 자의 고백이 많지 않은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자들의 영적 성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에 주님이 함께함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 시편 고백을 보시고 선자들의 예언된 말씀과 시편을 보세요. 보면은 그들의 고백을 보면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지식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고달픔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괴로움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만족과 행복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들의 고난과 고달픔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의 인생이 흘러나오는 그들 입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걸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그들의 지혜가 그들의 마음과 주님이 다 담겨 있어요. 그 언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언어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될 주님이고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만큼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투덜거리다 끝나요. 자기 육체의 괴로움 때문에, 자기 육체의 가난함 때문에, 자기 육체의 끔찍함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는 거에 투덜거리며 방성되려면 철없는 소리만 지적거리는 자가 될 겁니다. 성경 보세요. 가장 끔찍한 곳에서 주님한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영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이 성숙해지는 것은 자기 육체의 고달픔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안일함 때문에 징징거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그 육체의 고달픔 속에서, 육체의 괴로움 속에서, 육체의 끔찍함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다며 자신의 안일함만 구하고 있는 자신의 한심을 보고 주님한테 대성 통고합니다. 지닌 것이 많아서 그것을 휘둘러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림으로 아무것도 행치 못하는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명대로 행하며 아버지 뜻을 따라 행하며 아버지를 경외하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 경외함이 없음을, 그분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있음을,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고 자신을 믿게 하려고, 진실을 알게 하려고, 진실을 보게 하려고 주님이 다 거둬갑니다. 무엇을 지니고 무엇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열정과 그에 대한 사랑이 넘쳤는데 그 모든 걸 잃고 나니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신뢰도 사라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고 생각했으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때 자신이 하나님한테 뜨거웠던 것이 진실이 아닌 걸 발견해요. 그때서야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분을 믿는다면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믿었지 이것이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은혜가 뭔지, 진정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뭔지 하나님 그것을 바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벗겨지고 나면 뜨거웠던 모습이 다 가짜였던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고난 속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벗김 속에서 그 길을 걸으며 주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한심함을 발견하고 또 모자람을 발견하고 주님께 성숙한 고백을 하고 성숙한 고백함으로 그 생명길로 발을 딱 들어선 순간에 진짜 은혜가 뭔지를 알고 진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하나님과 절대 나눠줄 수 없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진하게 만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어렵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많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멸망으로 들어가는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자기가 멸망으로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한다 하지만 멸망으로 들어가는 걸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말합니다.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 너희들 때문에. 근데 너희는 그랬다가 제가 교로 가더라. 그러면 믿는 자들이지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인데 그분이 영원한 생명교로 갈 수 있도록 본을 보이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그들은 그랬대요. 제가 길로 갔더라. 예수님이 끝마쳤던, 부활하였던,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계의 생명을 드러냈는데도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데 그 생명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찾는 자도 없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욥을 주님께서 사망의 문으로 인도하고 강매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그 인도를 받았으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사망을 못 알아봅니다. 그리고 생명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생명길로 들어서게 하려고 예수님을 부활케 한 그 생명길로 인도하는데 그 인도하는 문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자가 없대요. 너무나 좁아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은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신뢰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했지만 가졌을 때 있었을 때는 열정이 뜨거웠는데 그걸 잃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있어야지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탁하여 무엇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이 예수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요, 예수예요.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열정은 식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닌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식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없으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벌거벗김 당하고 비참해지고 저참해지고 껍데기까지 벗겨서 조롱받는 비참하게 죽는 자리가 된다래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않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정직한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경하는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움이 식지 않는 존재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그들은 비참해져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예요. 남들은 하나라도 없어지거나 손에 있던 것이 놔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들은 손에 쥔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 거예요. 왜? 그 복을 주고 있으니까 손에 칠 수 있도록 또한 육체를 안락하게 할 부여함을 내 손에 갖고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게 하니까 하나님이 뜨거운 거지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진실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은요. 벌거벗김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가진 것이 없으시고 저처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식지 않아요. 보세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 열정이 식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게 바로 진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에게 예배드릴 자를 찾는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요 어떠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저참이지만 더더욱 주님을 경외합니다. 왜? 마귀가 그 열정을 식히게 하려고 공격하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더 붙게 돼요. 더 처절해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영적인 풍성함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주님한테 진실로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는 주님과 나눌 수 없는 나눠질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입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모습은 금방 잃어버립니다. 아멘. 나중에 여러분이 사랑했던 것이 가짜인 걸 금방 알아요. 아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겠고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겠습니다. 막상 현장 들어가면 그 말이 거짓말인 게 다 들통나.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분을 향해서 그래서 변하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변함이 없는 것이 바로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 행하고 예수를 본받아 쫓아가고 예수를 본받아 예수의 도움받아 예수님이 가신 길을 흔적을 찾아서 계속 예수를 쫓아나오기 때문에 그때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식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로 만날 진짜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진실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열정이 불타버리고 그 불탄 그 열정을 끌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면서 눈물 흘리며 주님 향하여 호소하며 애통해하며 이 땅 걷는 자들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끌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 속에서 만난 주님이에요. 그 생명길은 좁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과학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 가지 학문과 여러 가지 모든 지혜와 지식을 전복시켜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보고 있고 만물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끝없는 우주 만물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과학으로도. 이것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면서 과학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 창조한 세계에서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은 이 땅에 태어난 동시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구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제 가운데 죽음을 맞이해서 모든 자가 다 죽고 있고, 그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죽음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죽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자리인 거 알게 돼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창조했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중에 있는 삶을 살고 있고요. 이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구나, 아니 만물이 왜 있지? 해는 왜 있지? 달은 왜 있지? 지구는 왜 있지? 사람들은 왜 여기 살고 있지? 나는 또 여기 왜 있지? 이것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구나 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자체예요.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부수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이 헛되고 잘못되었던 것을 분별하면서 이런 곳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하면서 이 세계에서 있는 그 고통을 좀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단맛을 보아도 금방 써지고, 즐거움을 취해도 그 즐거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악한 존재로 돌변하는 모든 피폐한 삶을 자기 몸의 피부로서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세계에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창조했다는 걸 보고 그러한 것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보면 창조의 하나님과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의 삶 자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하고 살까? 그때도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또 알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광대하시고 무한한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한테 막연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 못 박히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 보고 구하라.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한테 너를 구원해보라 하라. 그럼 우리가 너를 믿겠다. 근데 십자가 달린 주님을 구원하고 있는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이 빚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 내려오래요.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걸 믿으래요. 그럼 예수님 내려왔어. 우리들이 믿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자세히 생각해봐. 주님은 이거예요. 네가 보고 있는 나를 믿어라.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원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바람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빚진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맙시고 아버지 원대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만나야 될 여러분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는 겁니다.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안 것처럼 이번엔 구원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제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서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다다라 영광의 산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갈 거예요? 천국을 알아갈 거예요? 천국을 알아갈 거냐고. 사람들이 행하는 거 알아가요? 천사가 행하는 거 알아가요?
거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천국도, 천국에 있는 사람도, 천국을 다스릴 권세도, 그 다스리는 권세의 영광도, 그 영화로움도, 그 능력도, 그 아름다움도, 그 참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내 것이란 자가 없어요. 거기는 나는 나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하는 나라는 자아가 죽은 곳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또한 그 돌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주고, 그 돌려주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대로 그분께 주신 모든 은혜를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내 그릇에 맞게끔 주신 은혜에 만족해하며, 그 은혜 속에서 걷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가장 밑바닥, 천국에서 가장 큰 밑바닥, 아주 밑바닥, 그것도 못난 밑바닥, 인정도 안 하는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줄 알고, 그들은 자신을 왜 나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찮은 곳에, 비참한 곳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기 비관 속에 있지 않고 어찌 이런 곳에 나를. 아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 보면은 자기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하찮은 존재, 하찮은 달란트를 받은, 아무것도 아닌 달란트를 받은 자기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 어떤 일 보는지 아세요? 그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자신의 영혼이 감당치 못할 은혜 속에 있고 감당치 못할 아버지의 복됨 속에 있는 걸 깨닫습니다.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 지극히 적은 것도 하나님을 향해 크게 고마울 줄 알고 그 은혜에 감동할 자는 벌써 성숙한 자가 되네요. 할렐루야! 반응하자! 반응을 쳐라! 이제 성숙이 뭔지 좀 느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만물로 세상에 있는 걸로 비교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찮게 보는 겁니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자신이라는 존재가 어느 곳에 있던 간에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을 적게 보지 않습니다. 이런 큰 은혜를 내게 베푸셨음을 하고 하나님께 감동하여 그 감동에 대한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숙한 자의, 성숙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적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한테 임한 그 은혜를 적게 보았던 그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손길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줘야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안 줘도, 아무것도 안 주고 오히려 하나님한테 내침을 당했는데도 그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고 감사할 줄 아는 정도로 성숙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부여함과 진정한 복됨이 뭔지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수 있는 이 자리만 해도 내가 형용할 수 없는 복받은 걸 압니다. 눈을 떠서 감사, 일어나서 감사, 먹을 수 있어서 감사, 몸이 건강해서 감사, 내가 주님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 내가 아직 지옥에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직도 아버지 은혜 속에 있다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모든 것을 부여준 것처럼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갖고도 감사치 않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부여한 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위익을 갖고 하나님을 낮췄다 높였다 다 합니다. 임의대로 이런 하나님 되기고 저런 하나님 되기 하고, 또 하나님을 임의대로 내렸다 올렸다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했다 안 사랑하고, 좋아했다가 원망 불평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무시합니까? 사람이 그걸 무시했던 것은 무식한 자라는 뜻이에요.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벌거벗기 해서 비참한 곳에 홀로 처앉아 있어요. 근데 그는 참여하고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는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헛된 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을 보고 있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생명길로 들어가고 있는 자예요. 바로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시편의 그 은혜를 기록한 자들입니다. 성숙한 자들의 고백이고 성숙한 자들의 은혜예요. 그들한테는 물질, 세상적인 명예, 영광, 부함 하나 없어요. 잘 보세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할지 모르고 그 하나님을 영예롭게 하지 못할 자기의 죄성부터 교만함부터 오만함부터 구원해달라는 하나님한테 침전한 적심이며 그분을 경외하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과 이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바로 이 세계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예요. 참 이런 걸 창조했구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존재 되게 해서 있게 할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세계예요. 거기서 이제 광대하시고 무한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을 이제 영원히 알아가며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자신을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는 너희가 나를 알길 원하노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알아야 될 걸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금 쓸데없는 걸 알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안일함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그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모든 것과 자신의 애착을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구원하려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되려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알기로 하는 것이에요. 광대한 하나님을 알려면 여러분이 사르셔야죠.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서 사르셔야죠. 이 모든 걸 창조했던 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아야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을 알고자 가는 세계가 되죠. 반열자 반열 차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에 써있듯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 이거 한 구절만 보자고요. 믿지 않는 자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한테 지금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한테 생명길로 들어가라고 그러죠. 주님 믿는 자한테 네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한다 해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네가 내 이름으로 이런 일은 이런 일은 이런 일은 다 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불법을 행한 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부지런하고 또한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을 내고 특심을 해서 그 모든 걸 다 행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이건 현실 세계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니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이게 왜 불법입니까? 잘 생각해봐요. 자기들은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참여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주를 위해서 자기가 온몸 바쳐 희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불법이라고 표현하네. 왜 주님이 불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전자의 주님 말씀하십니까? 네가 귀신을 쫓아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고 네가 권능 행해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선자 노릇하여도 네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고 네가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걸 했다고 해도 너는 불법을 행한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했다는 부분을 잘 보시라고요. 주님의 일을 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지금도 여러분들 뭐 귀신 잘 쫓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도무지 모른다는 걸 이해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다 쫓아내고 성도도 많아지게 하고 교회도 번성케 했는데 왜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했는데 그건 해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귀신 쫓아냈으면 사람들로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하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과 능력을 네가 사용했어도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으니 불법을 행한 자니라. 21절 잠 보자. 여기도 써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뭐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천국인 거 알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이 나한테 다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한 자예요. 자신의 뜻이 아닌 자신의 원함이 아닌 자신의 바람이 아닌 자신의 욕심이 아닌 오직 자신의 영원하게 온 세상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나더러 나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가 나한테 주여줘야 한다 해서 청구들한 거 아니다. 아멘. 이 아이가 예수 믿고 예수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내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주여 주여 하고 있어 예수님한테. 근데 천국에 안 들어가지네. 예수님이 치마자 네가 나를 믿고 나한테 주여줘야 할 사람이다. 그건 내가 안다. 하지만 네가 나한테 주여줘야 한다 해도 네가 청구들한 것이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해서 청구들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라야. 사람들이 예수 내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주여 사랑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그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간 것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나를 믿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뭐라고요? 천국 누가 간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아버지 뜻대로 해야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제일 방해하는 자가 바로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의 애착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끊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해야 될 자세를 취해야 될 여러분들이 현장만 들어가면 주님 모른다야. 아버지 뜻도 모르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내 새끼, 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내 부모, 내가 행하는 일 이게 먼저야. 그 법이 주가 돼 있어. 진리가 내 주가 돼야 되는데. 이건 실체의 세계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법이 영원한 생명의 법이에요. 그 법을 여러분 안에 둬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애착 갖고 사랑하고 신경 써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아버지 법이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에 애착 갖고 있느라고 이걸 사랑하느라고 주님의 법이 안 보이는 거야. 진리가 안 보이는 거야. 가족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아버지 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 이 법이 보이냐? 생명이 보이냐? 들어갈 곳이 없는 거야. 그냥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것을 사랑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는가? 그래서 잘 보세요. 그 사람한테는 그 자식의 보물이야. 예수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네가 죽어야 되는 일이다. 보물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가 거할 수 없고 진리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법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돼요. 자신의 법을 무너뜨리고 진리의 법이, 생명의 법이 세워져야 된다고.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어떤 사역을 했는지 지금 이 24절로 들으면 주님이 날마다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전하여 그 말씀대로 그들로 행하게 해서 자신들을 듣고 있는 그 말씀대로 행하여 그 위에 이들로 집을 짓게끔 주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말 듣고 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남들은 행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어. 근데 딴 사람들은 이 사람한테 막 그냥 뭐라 그러고 막 그래. 그래도 죽은 사람처럼 어린 양처럼 그냥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우습게 보는 거야. 그래도 그의 핍박에, 그의 조롱에, 그의 비웃음에 우습게 보는데도 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책임지 않고 오직 아버지 때를 행하고만, 아버지 말씀을 행하고지만 계속 듣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행하고 있어. 아, 지혜롭다. 여기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은 그들로 반석 위에 집을 짓게끔 만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로 자신을 온전케, 거룩하게, 깨끗하게 예수로 말미암아 세워지게끔 그 반석 위에 그 집을. 지금도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행하고 예수를 말미암아 죽고 예수를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여 여러분 또한 예수님처럼 그 뒤를 따르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육체와 싸우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예수로 여러분들을 행하게 하는 건 뭐예요? 예수로. 내가 왜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했던 거야. 예수님이 순종했던 거야. 예수님이 피 흘리며 행했던 거야. 예수님이 참았던 거야. 예수님이 죽었던 거야. 예수님이 내려놨던 거야. 하고 여러분들을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해요. 지금도 여러분한테 이 말을 드린 건 뭐예요? 비가 내릴지라도 또한 창수가 날지라도 바람이 불어 여러분에게 부딪힐지라도 여러분이 거뜬하게 십자가 지고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도록 그 집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세상이 흔들어도 미혹을 해도 또한 자기 자신이 자신을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그 주님을 경외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을 누구로 행하게 합니까? 예수로 행하게 하고 예수로 행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는 바로 반석이고요. 예수로 행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반석에 그 예수로 하면 여러분 자신을 짓는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 자신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자신을 세워 자신을 놓은 연고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집이 심하게 될 것이다. 이상 어떤 일이 생기면 무너짐을 볼 거야. 아주 괴물처럼 바뀌는 못된 자로 바뀌는 주님을 모른다는 자로 바뀌는 이만한 바람에도 이런 사람들의 조롱의 비웃음 속에서도 이런 자로 바뀌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집의 무너짐이 심한 것은 평상시에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치 아니한 결과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인다 같고 하고 알아보네. 그래서 예수님이 날마다 그들을 가르친 것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생명을 따라 행하는 그 집이 무너지지 않게. 이러한 바람 때문에, 이러한 비바람 때문에, 이러한 창수 때문에 문제가 커졌어. 이게 창수가 난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막 일어나도록 피가 막 내리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내 몸에 타격을 주는 바람이 불어서 나를 쳐버립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과 여러분은 주님을 모른다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집, 그 반석에 여러분 집을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집이 무너지지 않게 굳선하게 어떤 환경도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끝에 속에서 진리 따라 행할 그리스도의 군사. 아멘. 감사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을 예수로서 말하면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는 거잖아요. 온전케 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그 반석에 주철바가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거라. 주철을 반석 위에 놓았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자신의 삶의 움직임을 다 예수 안에서. 그 말씀이 계명인 걸 알게 됩니다. 너의 의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럼 여러분들은 의를 보지 말라는구나. 이게 아니라 보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계명이고 보이지 말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해야 될 법인데 여러분이 보이고 자는 것이 죄고 악인 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남한테 칭찬받잖아. 십자가의 길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안 받아요. 세상에서 안 받는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요,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이 오른손인가 왼손인지 모르게 하면, 우리가 하면 심리가 하면, 어떤 속을 받아주면, 그 사람 자연스럽게 하는 법을 따라 행해.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한테 아무것도 안 줘도 돼. 그냥 죄에서 구하는 것만 해도, 나를 자유롭게 거룩한 길을 걷게끔 해도 감사해. 근데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내가 계속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요,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영광인데. 아, 누가 알아줘야 돼? 내가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 복을 안 주면 어때요? 안 주면 어때? 내가 자체가 복인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유함을 보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바로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무너짐이 없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 따라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자 되게 하는 것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그들이 진리 따라 행하는 것이 무너지지 않게끔 주님이 세우러 오신 거예요. 2000년 전. 자, 이번엔 완성. 감사합니다. 반갑다. 반갑다. 1000년 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 많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어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 말대로 행하여 예수님이 말씀대로 선점을 대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 닫기를 달리는 걸 그들은 보았거든. 왜? 성경의 이루어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 뒤에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실 때 그들은 의기소침해서 다 뒤로 몰았던 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고 소망이 넘쳐갖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님 가신 길로 뛰어들잖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니라.
반전하자, 반전을 치워라. 아,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또한 정직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리 온몸 중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모른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주되겠도록,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가 경외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